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 동향 그린북 2월호에서 최근 경제 상황에 관해 기저효과 등으로 소비가 조정을 받았지만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 산업 생산과 투자가 2개월 연속 증가해 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생산과 소비, 설비 투자가 반등해 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분석한 지난달 평가와 같은 기조를 유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고강도 규제, 가계대출 증가폭이 1년여 만에 최소치로 감소했습니다. 다만 신용대출은 과거 수준을 뛰어넘는 증가세를 보여 주목되는데, 이는 은행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며 대출 수요가 상당수 신용대출 쪽으로 옮겨간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물가가 1.7% 상승률 전망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전체적 관리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물가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고 하는 게 좋은 논리는 아니라며 적정 수준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외식 물가가 걱정되긴 하지만 단속할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이 오늘 오후 8시에 이뤄집니다. 1시간 전인 오후 7시부터는 식전 공연도 펼쳐집니다. 이번 개막식은 행동하는 평화를 주제로 꾸며질 예정이고 강원도의 다섯 아이가 평화의 답을 찾아 나서는 모험을 펼치는 모습을 한 편의 겨울 동화처럼 그려질 예정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이날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IOC 토마스 바흐 위원장을 비롯해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 등 16개 나라의 정상급 외빈이 참석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또다시 검은 금요일이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욕 증시가 전일 금리 인상 우려가 제기되면서 폭락을 했습니다. 또다시 지수가 많이 꺾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영국 역시 금리에 대해 현재는 동결을 하지만 향후에 정상화시킨다. 한마디로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글로벌 증시의 긴축이 본격적으로 도래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요. 이러한 긴축이 조금은 가파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면서 증시 자금이 이탈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또다시 폭락을 했고요. 우리 시장도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포감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변동성 강합니다. 거래소 코스닥 시장 할것 없이 지금 모두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뭐 대다수가 하락하고 있고요. 거래소 쪽은 이전 상장한 셀트리온 정도만 오늘 고군분투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대부분 업종 시총 상위주들 우수수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동성이 강한 장세는 조금 더갈 것이다 라는 이런 대세론이 지금 힘을 실어주고 있는 오늘인데요. 어떤 시각에서는 뭐 3월 FOMC까지도 불확실성, 변동성이 계속해서 증가될 것이다 라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오늘 정도 일정에서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또 수익률 보장해 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래소 시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2369.88포인트입니다. 개인 매수의 하락폭이 축소된 정도가 지금 1.57% 하락입니다. 낙폭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요. 오늘 종일 시장 답답한 흐름입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죠.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 2350포인트 때까지 밀렸습니다. 그리고 2370포인트, 현재 포인트 부근이 오늘의 고점입니다. 고점이라고 해봤자 1.5% 낙폭입니다. 한마디로 하루 종일 1.5% 이하의 지금 큰 하락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답답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개인만사입니다. 개인이 2258억 원 비교적 강하게 매수하고요. 외국인 기관 파는데 특히나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좀 많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입니다. 연기금 투신은 지금 각각 소폭씩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입니다. 삼성전자부터 지금 뭐 현대차 다 보이는데요. 눈에 띄는 건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이 오늘 이전 상장을 했고요. 시가총액이 놀랍습니다. 현대차보다도 시가총액이 높은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했는데 시가총액 3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폭도 놀라운데요. 이런 하락장에서 6.81% 오들어서 오히려 상승폭을 더 키워나가는 셀트리온입니다. 30만 원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힘내주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포스코부터 KB금융까지 전체적으로 파란불이고요. 오늘 네이버가 81만 원대까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1위부터 15위 종목들도 만나보도록 하죠.
역시나 모두 파란불입니다. 신한지주 4%대 낙폭, 삼성생명, 삼성물산 각각 3%씩 빠지고요. 한국전력이 그나마 0.86% 하락하며 선방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번엔 코스닥 지수 살펴보도록 하죠. 846.59포인트입니다. 여전히 낙폭은 꽤 큰 상황인데 일중 흐름들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할까요? 오늘 저점 838포인트대입니다. 그리고 고점은 850포인트. 역시나 하루 종일 하락권, 큰 폭의 하락권에서 움직이는 정도로 답답한 흐름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급조차 만나보도록 하죠. 오늘 양시장 모두 개인만이 삽니다. 2,507억 원 강하게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이 매수하고요. 기관 외국인 팝니다. 특히나 외국인 코스닥 시장에서 1,819억 원이나 팔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 투자자 가운데서는 마찬가지로 투신연기금은 사지만 금융투자는 팔고 있다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입니다. 메디톡스만이 상승합니다. 소폭 상승하면서 60만원 회복하고요. 나머지 종목들 모두 빠집니다. 셀트리온이 나간 자리,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시총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신라젠이 시총 2위입니다. CJ&M은 오늘 3,400원 빠지고요. 바이로메드가 오늘 큰 폭의 하락이 나오면서 20만원 초반까지 밀려 내려갑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6위부터 12 종목들입니다. 셀트리온 제약 시총 벌써 6위까지 올라왔습니다. 92,100원이고요. 펄어비스가 오늘 큰 폭의 상승이 나옵니다. 티슈진, 로엔, 포스코캠텍 모두 빠집니다. 11위부터 15위 종목들 보도록 하죠. 휴젤, 코미팜, 파라다이스 빠지는데 특히나 파라다이스 또 21,000원대까지 밀려 내려가는 모습. 스튜디오 드래곤은 오히려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이어서 짚어보도록 하죠. 1,091원대까지 올라갑니다. 1,090원 터치하면서 이제 1,100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원달러 환율입니다. 국내 양시장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장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조현주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요일장인데 참 장 어렵습니다. 오늘장 특징 있다면 짚어볼까요? 네, 일단 어제 미국 주식시장 급락에 관련해서 좀 코멘트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미국 주식시장이 4% 넘게 좀 빠졌었는데요. 아무래도 차익 실현 욕구가 좀 확대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차익 실현을 좀 하게끔 좀 자극을 시킨 요인이 있다면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미국 시장의 상황이 좀 변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저변동성 구간에서 이제는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으로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격동기를 좀 겪고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른 인덱스 추종 ETF의 매물 출회가 좀 확대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SPDR S&P 500 ETF 그리고 SPDR 다우지수 ETF에서 4일 연속 매도 물량이 좀 출회됐던 점이 아무래도 향후 미국 시장의 인덱스 자체가 크게 상승하기는 힘들다 라는 뷰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와 함께 이제 장 마지막에 좀 더 시장이 1%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미국 예산안 통과 난항에 따른 우려가 좀 재점화된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미국 시간으로 12시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예산안이 통과가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한다면 12시 1분을 기점으로 미국은 다시 셧다운이 되게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상원과 하원의 이런 합의가 좀 안 된 상황으로 12시 1분까지 약간 휴식 기간을 좀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셧다운은 불가피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 셧다운이 되더라도 금요일 미국 시간으로는 금요일 오전에 다시 표결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몇 시간 동안의 셧다운일지 아니면 그 표결이 또 통과가 안 돼서 더 하루 이상으로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좀 국내적인 요인은 잘 아시는 셀트리온 편입이 좀 있었고요. 아무래도 셀트리온이 코스피에 편입을 하게 되면은 글로벌 수급 수혜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MSCI EM 지수, 그리고 MSCI 코리아, 그리고 MSCI AC 월드 지수 이런 글로벌 펀드에도 코스피에 편입이 되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코스피 200 이런 외국인이나 국내 기관 투자자들의 펀드가
좀 펀드 추종 자금이 좀 많은 이런 지수 글로벌 벤치마크에 좀 편입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얘기가 지금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건 뭐 잘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미국 쪽 상황이 워낙 안 좋죠. 이 밖에도 관심 가져야 할 이슈 궁금하고요.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이제 셧다운 국면에 만약에 진입하게 되면서 시장이 미국 시장이 내일 열리게 되면 약간의 조정 압력을 좀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이게 제대로 해결이 안 되고 금요일 시장이 마감이 되면은 그 다음 주 월요일 또 한국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오늘 밤부터 있을 이 이벤트를 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 이 부분이 다행스럽게도 금요일 오전에 좀 마무리가 된다라고 본다면은 결국에는 한국 주식시장도 어느 정도 안정화를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 전부 다 좀 변동성 확대 국면에 진입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도 안 좋은 상황이고요. 그런 점을 미루어 봤을 때 일단은 한국 같은 경우도 이런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 움직임에 좀 동조화 흐름이 나타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저 변동성 기간 이 좀 지속되다가 변동성 확대 국면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이게 좀 스무드하게 나타나기보다는 오히려 좀 삐걱대면서 좀 오버슈팅이 좀 나타나는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금리 상승세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는 일단은 지금 당장 추세가 상승 추세로 진입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이런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는 좀 종목별 장세가 전략이 좀 더 유리한 시점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변동성 확대 국면, 이런 퐁당퐁당의 시장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그렇게 오래 지속될 것 같지는 않고요. 결국에는 경기라는 상승 연료 그리고 실적이라는 연료가 여전히 양호하게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변동성 확대 구간을 지나서 우상향의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전략은 일단은 이 기간 동안 약간의 관망의 자세로 지켜보던지 아니면 조금 더 공격적으로 대응을 하려면 낙폭 과대 업종 중심으로 좀 경기 민감재 같은 경우는 여전히 펀더멘털이 견고하기 때문에 경기 민감재 중심으로 매수하는 전략도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는 소재, 산업재, 금융 이 세 업종 같은 경우는 인플레 테마주로서 앞으로도 향후 좀 주가 업사이드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업종들 가운데서 낙폭이 과대한 종목들 매수 전략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NH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조현주 연구원이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뉴욕 증시 바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번 주에만 두 번 뭐 검은 무슨 요일 이 얘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말 그대로 진짜 폭락장이었는데 과거 사례와 좀 비교하면서 이 시점을 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과거 30년간 미국 증시에서 5% 이상 주가가 폭락했던 경험은 49번 정도가 되는데요. 뭐 경기가 좋든 나쁘든 5% 폭락한 다음 날부터 주가의 회복에 걸리는 시간을 보면은 6개월 뒤에는 평균적으로 한 6.2%가 올랐고요. 또 12개월 뒤에는 평균 11.7%가 올랐습니다. 어떤 주가 폭락이라도 시간이 걸릴 뿐 반드시 회복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경험 법칙에 비추어 보면은 거시 경제 환경이 양호한 국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ISM 제조업 경기 지수가 55를 넘었을 때는 16번 정도가 되는데요. 6개월 뒤에 수익률을 보면은 8.3%나 상승했고요. 12개월 뒤에는 평균 주가 상승률이 무려 16.9%에 달했습니다.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적은 단 한 번에 불과했는데요. 결국
양호한 거시 경제 환경 속에서 주가 조정은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데요. 아무래도 전 세계가 GDP 성장률이 올해는 강력하고요. 기업 실적마저 좋기 때문에 주가 폭락 뒤에는 아무래도 좋은 회복 과정이 기다리지 않을까 보입니다. 일단은 이런 주가 급락을 야기한 거는 금리 아니겠습니까? 장기 금리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면서 생각보다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측면이 부각이 된 건데 이거 왜 그런 거죠? 네, 현재 미국 증시의 배당 수익률이 2.2% 정도가 됩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오늘 기준으로 2.88%였다는 점을 비교해 보면 아무래도 채권의 수익률이 더 높다는 거죠. 이 때문에 이런 그 국채 수익률이 급등했던 원인은 아무래도 그 목요일 날 그 미국 여야 상원 의원 쪽에서 가을 중간 선거를 앞두고서 예산의 그 세출 상한을 앞으로 2년간 3천억 달러를 증액시키기로 했는데요. 미국 의회 같은 경우에는 10년간을 보면은 1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 감소로 인해서 매년 세수가 1천억 달러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또 앞으로 10년간 1조 5천억 달러의 그 인프라 투자를 위해서 국채 발행을 늘려야 되는데요. 여기에 또 FRB가 보유 국채를 올해만 2천억 달러 정도로 줄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채권의 수급 상황이 상당히 지금 악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는 20조 달러로 사상 최대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앞으로 수입이 줄고 세출이 늘어나는 만큼 국채 대량 발행은 장기 금리를 구조적으로 상승시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저금리 하에서 부채로 부풀려진 기업 실적들이 하락하지 않나, 역풍을 막기 전에 주식 비중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지금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이 정도로 금리 상승 자체가 4%까지 빠질 정도로 악재냐 이런 약간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잖아요. 요즘에 미국 증시가 유난히 이렇게 금리 상승에 취약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반적으로 경기 회복 초기에는 장기와 단기 금리 차가 확대되면서 금리가 상승하는 좋은 금리 상승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 경기 확장 후반이나 종반 무렵에는 장단기 금리 차가 축소되면서 금리가 상승하는 나쁜 금리 상승이 나타나는데요. 지금의 금리 상승은 경기 확장 후반에 찾아오는 나쁜 금리 상승이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주식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난 10년간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융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명목 성장률이 4%였습니다. 장기 금리가 2% 중반이었던 점을 비교해 보면 아무래도 주식 같은 쪽에 투자 수익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지금은 주식 그 배당 수익률이 10년물 국채 수익률과 비교했을 경우에 채권이 더 매력적이고요. 또 예상 주가 수익 비율이 18.5배를 상회했을 뿐만 아니라 실러의 그 주가 수익 비율을 보더라도 과거 단기 평균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측면이 투자가의 그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 증시의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에는 33으로 투자자들이 불안 심리로 느끼는 상태인 20을 크게 웃돌고 있다는 점이 아무래도 나쁜 금리 상승에 시장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요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나쁜 금리 상승이다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 결국엔 취약한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혼란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런 구체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리먼 쇼크 이후에 많은 그 포트폴리오 매니저들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 패리티 전략을 쓰고 있는데요. 선진국의 연기금이라든지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하는 펀드 매니저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2008년도에 리먼 쇼크 당시에 충격이 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를 보면은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자산별로 분산 투자를 많이 해왔는데요. 리먼 쇼크로 인해서 모든 자산이 일제히 하락하는 과정에서 많은 손실을 입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들어와서는 리스크 패리티라는 전략, 그러니까 위험을 균형화시키겠다는 전략을 쓰고 있는데요. 주식이나 채권 같은 자산마다 위험을 수치화시켜가지고요. 항상 위험 수치로 올라가지 않게 운영하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IMF 같은 경우에는 이런 리스크 패리티 전략을 쓰고 있는 펀드의 운용 자산은 많으면은 1,750억 달러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주로 이 자금들이 주가 지수 선물이라든지 국채 선물 시장에서 운용을 하는데요. 대부분 차입을 통해서 레버리지를 높였기 때문에 현재 그 전 세계 증시에서 나타나는 주가 변동성은 아무래도 이런 자금들이 그 매도에 나서면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그런 현상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보입니다. 뭐 리스크 패리티 전략은 뭐 기관들의 저변이 워낙 넓게 사용하고 있고요. 연기금과 같은 전통적인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헤지 펀드들이 이 전략을 구사한다는 점에서 이 그 주식 편입 비중이 시장 예상보다 많이 올라왔던 부분만큼은 좀 줄어드는 과정 속에는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일단은 뭐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하나하나 짚어주셨는데, 이제 한 가지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미국 증시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급락장이 펼쳐지고 있는데 변동성도 커졌고요. 이게 조정이 건강한 조정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동안에 급하게 올라왔으니까 뭐 이 정도 빠지는 건 괜찮다라고 하는데, 이제 반대급부 쪽에서는 유동성 장세가 종료됐다. 이제 긴축의 시대가 왔다.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어떤 쪽으로 판단하는 게 맞을까요? 네, 주가 금리 전망에 대해서는 다양한 지금 견해들이 있는데요. 유동성 장이 종료됐다고 보는 시각은 아무래도 장기 금리가 급등하고 있고요. 또 환율 변동이라는 돈의 역회전이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전 세계 경기 침체가 곧 시작될 것이라는 가정이 맞다면은 아무래도 유동성 장이 끝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조정은 건강한 조정으로 보고 싶습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착실하게 경기 확장 국면에 들어가 있고요. 또 기업 실적과 같은 펀더멘탈에는 전혀 변화 조짐이 없습니다. 리먼 쇼크 때보다도 물가 안정이라든지 또 금융시장을 안정시킬 정교한 기법들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한 이번 주가 조정 과정 속에서 밸류에이션의 고평가 우려가 해소가 됐고요. 또 여기에 기업 실적들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앞으로 기업 실적 개선 그리고 금리 상승이라는 줄다리기 장세가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투매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면은 다음에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는 매수 시점도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이었습니다.
오늘 시청자 일정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 예고해 드립니다. 다양한 종목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이브 매타임이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됩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돌아올 텐데요. 3시 45분 증권 트레이딩 센터 최명성 소장,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